이제 어려움을 다 듣고 나니까 그 탁한 기운을 내가 쓸어 마시는 게 간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어려움을 풀리게끔 해줘라. 그거는 정법을 찾아주는 길밖에 없다. 지금은 거꾸로 답답하니까 지금 도울 수 있는 거는 정법을 찾아줘야 된다.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다 들었으니까 그 어려움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지금 들어왔잖아 이게. 이제 이거는 들어왔으니까 놔두고 내 시킨 대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 유튜브에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정법 강의를 지금 나오니까 요거를 내가 지금 어려운 걸 이야기한 분야가 있잖아. 그걸 치십시오. 그래서 그 제목 중에서 쭉 나올 테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제목을 골라서 30개만 딱 듣고 오십시오. 어려운 거 걱정하지 마. 풀립니다. 명령해서 좋아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길만이 저 사람이 살 길이에요. 어려운 걸 토로를 내 앞에 했다면 그 사람은 어려움이 없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 내 의무예요, 이제.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면 너는 그 어려움을 들은 이 바이러스가 너를 또 칠 것이다. 너 또 어려워져요? 너만 어려운 걸 이야기하고 내한테 치부를 이야기하고 나는 그걸 받아먹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없는 것만 욕이 나를 쳐요. 이 바이러스는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을 때,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와서 이야기할 때, 이럴 때 그 바이러스가 와서 이걸 전부 다 해독시켜버려요. 이게 내 에너지로 변하거든요. 사람을 구해라. 사람을 한 명 구하고 두 명 구하고 열 명을 구하면 너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 본문을 들으라 해갖고 듣고 너무 좋아서 쫓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너를 따르고 너를 아끼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온다. 네가 30명만 사람을 구해봐라. 그리고 30명을 이끌고 있어봐라. 너가 배필이 없다면 배필도 그게 올 것이고 후배가 없다면 좋아하는 후배도 올 것이고 내가 같이 지낼 만한 선배가 없으면 선배도 올 것이고 친구가 없으면 친구도 올 것이다. 30명 기본 털입니다. 30명만 이롭게 해라. 너는 외롭지 않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30명이냐? 너가 이 사회에 지금 뭔가를 해야 될 거를 모낸 것을 압축시켜 30명한테라도 하면 네가 모냈던 거 여기서부터 이제 결실을 맺게 되게끔 돼 있다. 그래서 네가 30명이 300명 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왜? 30명까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사람을 도와라. 바르게 하면 된다. 인연을 다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이 또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듣게 해서 이게 이래 모이는 게 30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30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300명 되는 거는 굉장히 쉽게 될 테니까 내가 그때부터 나한테 힘도 줄 것이고 용기도 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확장되는데 300명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300명 일어난 거 300명 가지고 1000명은 순식간에 일어나요. 왜? 이제부터 핸 원리를 거기서 다 따버렸고 알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확장된다. 그게 또 모인 사람의 힘이 또 힘을 부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에너지가 1000명을 네가 이끌 때 너는 내 제자로 등극할 것이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되려면 1000명을 이롭게 하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황금덩어리 저 산만큼 가져와도 내 제자 못해.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가 나온 이 사람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이 하느님의 제자 아닌가? 하느님의 제자들을
나는 이 사람들을 이끌러온 사람이야. 아버지의 자식들을 구해라. 그렇지 않고는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도운 사람 아니고는 입의 피는 절대 오지 않는다. 아무리 네가 갖춰도 또 갈라질 것이고 자연의 법칙은 정확하게 움직이니까 요걸 분명히 상기한다면 욕심 부리지 마라. 그걸 이야기했던 거야. 당신은 어디 있어도 돼. 여기 있어도 돼. 이걸 분명히 쓸어안고 이걸 내가 다시 공부하면서 잡아나간다면 있어도 돼. 여기서 이때 나는 지금 3년 동안 여기서 배운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으니까 여기를 하동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공부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있어야 돼. 다시 공부한다. 공부는 활동 속에서 일어날 것이고 다시 공부한다. 요 생각으로 있어야지. 하동을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나는 하동을 해서 조금 뭐 한다. 없어요. 아직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동을 위해서 했다면 하동에 사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이 본문을 듣게 했을 때 그때 하동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하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하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속에 내가 이 활동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을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덕행을 실천한 것이고 그 사람을 구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스스로 인연을 만드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인연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실력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을 도왔으면 이거는 내가 만드는 인연이라 하나님도 그건 쪼개놓을 수가 없어. 천상에 가서도 못 쪼개놔. 내가 도운 사람은 천상에까지 내 줄로 가. 요거는 나중에 깊이 공부하고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질 테니까 요 정도로 정리를 해서 분별을 해서 꼭 이산으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 환경에서 내한테 물었으니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한 거지 요걸 조금 풀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간다면 우리가 어디 가면 어떡하나 요렇게가 노력을 한다면 또 상대는 상대대로 노력을 해서 풀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하면 다 같이 잘 됩니다. 이해됐어요?